보마. 안녕하세요, 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에 많은 여성분께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바로 무지의 반증이에요. 무지의 반증은 잘 아시겠지만 높은 힐을 신으시면 이제 척추의 변형이죠.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는 경우인데요. 그럴 경우 정말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서 옆에 뭐 칼로 뭐 짠다고 하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 안 해봤어요. 근데 옆에 누구시냐고요? 실제로 1월 달에 M사 보험사 가입하셔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고 이번에 6월 달에 수술하시고 보험금을 좀 많이 받으신 실제 고객님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간략하게 네. 예, 어디 사는 누구시죠? 네, 후암동의 김기자라고 합니다. 아, 김기자님인데요? 네. 네. 1월 달에 그 어디 보험사에 어떻게 가입하셨죠? 아, 보험료가. 메리츠화재. 네. 아, 3만, 네. 3만 원 정도. 아, 네. 3만 원 정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몇 달 전에 무지의 반증을 수술하셨는데 어디 부위에 수술을 하신 거예요? 아, 왼쪽. 왼쪽이요? 네. 아, 요즘에 아무래도 고객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시는데 많이 아프셨죠? 많이 아팠죠. 아, 그러세요? 한 며칠 정도 입원하셨어요? 아, 네, 그 수술한 병원에서는 1박 2일 있었고. 1박 2일이요? 네. 네. 또 이제 타 병원에서 네. 한 보름. 아, 보름이요? 그럼 거의 한 병원에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 모르겠어요? 수술한 병원은 보통 1박 2일로. 아, 잘 하시는 곳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병원을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러면은 무죄 반증 하셔가지고 보니까 지금 한 170만 원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1월 달에 M사 가입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6월 달에 수술할 테니까 1, 2, 3, 4, 5, 6. 6개월 동안 3만 원씩이면 18만 원 내고 거의 170만 원 받으신 거예요? 예. 아, 그러면은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여기 말고 딴 데도 혹시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 농협. 농협이요? 농협.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뭐 그 제가 알기로는 저도 무지의 반증에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뭐 철심을 박는다고 했는데 철심이 지금 떨어진 예. 상태세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나중에 철심을 또 빼야 되는데. 그렇죠. 뺐어요. 아, 뺐어요? 네. 뺄 때도 아무래도 좀 아프시죠? 뺄 때는 예.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아, 그게 아프지 않으세요? 거기가 되게 유명한 병원인가 보네요. 네. 저 아시는 분? 네. 그럼 나중에 반대쪽도 하셔야 되겠네요? 나중에. 예.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왜냐면 저 아시는 분도 무죄 받지 했는데, 막 다신 안 하고 싶대요. 그거 막 이렇게 갈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저는 무절제. 아, 무절제? 예. 어, 무절제, 무절기 하는 그런 수술이 나왔나 봐요? 시내 의료기술이? 예. 잘 몰라서. 예, 아, 그 유명한 곳이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만약에 무죄 받지 하시게 되면 요즘에 무절기로 하는 수술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통증 없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알아보신 다음에. 근데 많이 없다고 하니까 유명한 거 알아보셔가지고 거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아시는 분들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 요즘에 정말 젊은 여성도 그렇고 나이 드신 여성분들도 그렇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지의 반증. 예, 저는 정말 남자로 태어나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왜냐면 힐을 안 믿어도 되니까요. 물론 군대는 가지만요. 예. 아무튼요. 그러면은 농협이랑 이 M사 메르츠에서 가입을 해가셔가지고 보험을 좀 받으셨네요. 네. 한 네. 거의 250 정도. 250이요? 네. 와, 누군지 몰라도 정말 컨설팅을 잘해줬네요. 저 보험왕입니다. 예. 무지의 반증이나 뭐 백내장 등 수술 하시게 되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예, 좋은 상품으로 가성비 대비 정말 최고의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요즘에는 무지의 반증 정말 성의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담보를 지금 축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했던 M사, K사, D사 이런 곳에 한쪽에 무지의 반증 수술하는데 한 300에서 350만원 정도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무지의 반증이 가입하고 회당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손해율이 워낙 높아지니까 이게 작년 겨울서부터인가 약간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일 질병으로 한 질병당 동일 질병으로 수술할 때는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돼요. 1년이 지나야 다시 한번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해서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같은 부위로는 그래서 철심 뺄 때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셨죠. 네.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좋은데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아, 참, 팁인데 예전에 삼성생명에 그 수술이가 있었어요. 500만원 나오는 건데 여성시대. 이게 워낙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상품 가입, 상품 개발팀에서 맞는 사람이 뭐 잘렸다고 소리 들렸거든요. 왜냐면 워낙 손해율이 높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 상품이 정말 요시금이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지의 반증 수술하시면 회당, 그러니까 수술했을 때 처음 했을 때 지급이 500만 받고요.
나중에 철심 뺐을 때도 또 500만원. 합의 도합 1000만원 지급이 된대요. 이번 시대 이전에 한강생명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따박따박 빠져나가는 보험료만 너무 급급해서 하지 마시고, 보상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신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찾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 그 간병인 그 보험 가입하셨다는데, 네, 맞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간병인 지원 일단 써먹으셨어요? 예. 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방법이 메리츠화재로 뭐 메리츠화재 거기 이제 본사에 연락해서 거기서 이제 지원해서 나온 거예요. 아, 그럼 며칠 정도 받으셨어요? 저가 입원한 그 네네 단대는 아마 아 보름 동안요? 거의 그렇죠. 보름 동안. 예. 와, 그러면은 간병인 만약에 보험이 없으셨으면 얼마나, 그, 하루에 일단 얼마죠? 12시간 기준으로? 10만원씩 나요. 아, 10만원씩이요? 그게 물어보셨어요? 네. 어, 그 10만원씩이면 보름이면 거의 150만원인데, 한 달에 그 간병인 지원보험은 얼마 내시죠? 그게 뭐, 2만원 정도? 2만 5천원. 와, 그러면 2만원 납입하고, 그 보름 동안 10만원씩이면 150만원을 또, 그것도 득보셨네요? 네. 와, 그래서 제가 메리츠화재 소득은 아닌데요. 이 간병인 지원일당은 있으시면 정말 좋아요. 방금 전에 이제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가락 어떻게 보면 척추의 변형인데 이거 정말 아프거든요. 무제반치 수술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하는데 간병인은 하루에 10만원 이거 부르면 솔직히 내 돈 내고 아깝잖아요. 그건 솔직히 보험이 없었으면 불렀을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진짜 아파도 간병인은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10만원씩인데 너무 돈 아까운데. 그런데 아무래도 간병인 지원 일단 보험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득을 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저 보험한테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보험도 잘 나오고 너무 혜택을 많이 봐서 그래서 흔쾌히 제가 또 유튜브를 하니까 인터뷰를 하고 많은 분한테 혜택을 알리고자 이렇게 유튜브에 청해 주셨는데 이제 먼 길까지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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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시면 제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험왕이 뭐 가입서부터 이렇게 보상 청구까지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이와 같이 수술비 보험은 정말 가성비 대비 좋으니까요. 뭐 실손, 진단비, 뭐 간병인 지원단도 좋은데 수술비, 특히 여성분들이 뭐 백내장이든 무지해반증이든 자궁운종이든 갑상선, 뭐 결절이든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 똑똑히 혜택을 이제 효자 노릇을 하니까요. 이런 거 3만원, 4만원, 솔직히 뭐 스타벅스 와서 커피 몇 잔 안 드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거 하나 한두 개 정도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